계속 이어지는데 상담이 끝난 후 그녀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물었다. 만족스럽지가 않네요. 저는 지금 눈을 굉장히 크게 하고 싶잖아요. 지금보다 한 1.2배, 1.3배 정도 크게 하고 싶은데 안검하 숱도 한 5년 정도 있다고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뒤트임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추천해 주시지 않으셔서 조금 고민이 돼요. 누구든지 예뻐지고 싶고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싶은데 다 어렸을 때부터 눈이 작은 게 컴플렉스가 좀 있었는데 예뻐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3년 정도는 눈이 크게 잘 지내다가 교수님 했는데도 눈 크기가 너무 작아서 불만이에요. 아름다움만 찾다 놓쳐버리기 쉬운 성형의 유효기간. 성형, 이제는 유효기간까지 고려하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네, 네, 잘 예, 아름다워지려고 그렇죠. 하는 또 젊어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은 또 인간의 또 기본적인 자꾸 보게 되네요. 오늘 아이템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네, 네, 네. 오늘 자리하신 분들 중에서도 뭐 몇몇 분들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데 손흥영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전혀 손을 안 대셨다고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렇게 통통하고 이렇게 그냥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냥 그래야지만 야, 귀엽다, 이쁘다 이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시대별로 미인상이 바뀌잖아요. 예, 예, 60년대는 아무래도 좀 통통한. 예. 그리고 예, 그때 예. 생각하면 아주 동그랗고 커다란 그런 얼굴에 부잣집 맏며느리요. 그렇죠, 그렇죠. 예. 부잣집 맏며느리. 정가은 씨, 요즘에 네. 부잣집 맏며느리 이런 소리 들으면은 어떤 느낌이에요? 그거는 뭐 욕이죠. 부끄럽고 맏며느리 같은 이미지가 좋다고 했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바람 불면 날아갈 것처럼 이렇게 가녀린 그런 스타일이랑 얼굴도 본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얼굴도 이렇게 통통한 것보다 요즘은 이렇게 갸름한 V라인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그리고 쌍꺼풀 같은 경우에도 그 시대 따라서 이렇게 인폴더가 유행하던 때가 있고 이렇게 아웃폴더가 유행하던 때가 있고 아웃폴더. 근데 지금은 좀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매몰형인가 뭐 메리평인가 매몰형 그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예, 매몰은 그러니까? 찝는 거고 절개는 자르는 거죠. 네. 본인은 어떤 겁니까? 본인은? 그게 다 해봤어요. 아, 예, 자, 성형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 정말 색다른 이야기죠. 저희가 그렇죠. 뭐 화장품이라든지 식료품은 유효기간을 생각해봤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개개인의 만족도도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 이런 것이 중요하고 네. 성형의 트렌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좀 자세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과거 좀 사진들을 준비했다. 예, 미의 기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네. 첫 번째 사진 공개해주세요. 자, 미인의 변화입니다. 60년대 20대 선우영예 씨의 모습. 네. 어머. 야, 아니 거의... 진짜 미인이시네요. 아니 소년 대신. 아니 진짜 네. 이 정도의 미모면 뭐. 고양이를 또 안고 있는 저 저거 영화예요, 영화 찍을 때. 아, 영화요. 이게 언제적이나 저게 한 28, 9. 네네. 그러면 20대 초반도 아니고. 네네. 선생님께서 저 시대에는 굉장히 복스러운 스타일이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 그럼 선생님은 미인형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딱 지금 시대의 미인형이신 것 같아요. 딱 지금 시대에. 네, 결혼하시고. 오. 그 당시에도 성형하신 분들이 좀 네, 사실 별로 없었어요. 이제 없었고 이렇게 뭐 눈 좀 자른다든지 뭐 코를 좀 근데 눈 자른다. 쌍꺼풀. 네, 쌍꺼풀. 그때 그렇게 했잖아. 눈 좀 눈 자른다는데. 한국에서도 안 하고 뭐 일본에 가서 하고 왔다 뭐 이런 거는 들어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얼굴을 갔다. 이제 하얗게 한다 뭐. 어? 거기 뭐 그 당시엔 옛날에 뭐 이렇게 누가지고 이게 있었어요? 울퉁불퉁하게 아~ 그런 걸 봤어요. 아~ 근데 난 그때는 그게 그분의 그 얼굴인가 보다. 이렇게 추러지는 아, 자연적으로 저렇게 변했나 보다.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요새같이 틀리지 않고 이렇게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처졌어. 이렇게. 여기다 넣은 건데 일로 처졌어. 아~ 아니, 네. 20대 때면 한참 그 외모에 대해서 저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할 때인데요. 네. 요즘... 근데 그때는 그냥 도랑만 뒤따 발랐죠, 뭐. 텔레비에. 텔레비에. 예, 예. 텔레비에 그냥 흑백이니까. 네. 그냥. 화장 진하게. 예, 예. 하는 아, 지금 거. 보니까 좀 화장 진하게 하신 거네요, 그죠? 예, 그렇죠. 저렇게 예, 예. 하는 거죠. 예, 예. 아무튼 지금 말씀하시길 1960년대에도 그래도.